아, 경량 스틸 가벼워서 좋네. 뭐야, 왜 이렇게 뒷땅이 나냐? 난안 맞나? 안녕하십니까.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양우진입니다. 창문 안 닫아야 되네. 그죠? 아웃 또 실수했네. 아이언 샤프트 무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,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가볍게 간 추세죠. 무게를 올리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, 낮추시는 분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아졌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뭐 스피드나 거리가 확 줄어들어서 교체를 한다기보다는 무게감에 있어서 많이 불편함을 느껴서 교체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. 주변에서도 많이 바꾸고, 뭐 요즘에 뭐 매체나 이런 데서도 경량 스틸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나도 바꿔야지. 난 크게 불편한 게 없고 한데, 경량 스틸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, 그거에 맞춰서 바꾸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. 대세를 따는 거죠. 그런 거죠. 구독, 좋아요는 안 해요? 대세를 따라서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경량 스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, 이게 뭐 무게감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이제 뭐 120g대나 좀 무거운 샤프트를 쓰시다가 이제 뭐 경량 스틸 90g대, 심지어 뭐 80g대, 70g대, 뭐 60g대까지 낮추시는 분들을 봤어요. 문제는 뭐냐? 처음에는 편해서 너무 좋아요. 근데 점점 공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뭐냐면은 무거워질수록 강성이 강해지고 가벼워질수록 강성이 약해지는 게 사실인데, 이 안으로 휘었다가 바깥으로 탕 튕기면 맞게 돼 있는데, 내 스피드에 이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된다면은 강도를 낮췄기 때문에 샤프트가 좀 약하게 반응하는 경우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공을 정확히 땅 때렸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리보다 1, 20m 훌쩍 넘어가 있는 경우도 생기고,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뒷땅이나 탑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거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이언은 일단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죠. 일관성 좋은 채가 가장 좋은 아이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번호별로 정확히 뭐 10m씩 딱딱딱 차이 나는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고, 이 같은 아이언을 계속 쳤을 때 뭐 살짝 미스샷이 났을 때도 거리 편차 크게 나지 않는 이런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바꿔서 편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이제 안 맞는다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.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. 90g대 경량으로 갔는데도 무거워서 80g대도 가시고 70g대, 심지어 60g대까지 딱딱딱 떨어지 4개 정도 4세트를 구매하신 경우도 봤고, 많이 치는 것만 중간에 뭐 7, 8번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만 교체를 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물론 뭐 걔만 편해서 좋을 수 있는데, 이 내가 약하게 쓰는 일관성보다 채들끼리 간에 이제 일관성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트를 교체를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, 또 이제 여러 번 교체하시다 보면은 이게 드라이버나 우드 위치 같은 경우는 한 개씩만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, 샤프트를.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최소 6개, 7개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이제 몇 번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, 뭐야, 왜 이렇게 뒷땅이 나냐? 안 맞을 경우에는, 내가 무거운 건 싫고 약해서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가볍고 강한 그라파이트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. 왜 그러냐면은 경량 스틸 무게로도 꽤 무거운 스틸의 강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, 가벼우면서 조금 세게 치더라도 내 힘을 받아줄 수 있는 강성이 나와서 일관성이 있어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또 스윙은 내가 편하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유리한 샤프트라고 볼 수 있고, 근데 경량 스틸이 또 툭툭 치기에 편해서 또 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. 가벼워서 좋은데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이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린 거고, 기존에 쓰시던 조금 무거운 스틸 샤프트도 안 맞고 좀 경량 스틸로 갔는데도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잘 안 맞고 했을 때는 이 그라파이트 쪽으로 가는 이런 대안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. 그라파이트도 안 맞으면 어떡하죠? 와, 그러네요. 그러게요. 그라파이트도 안 맞으면, 와, 아무래도 모든 채가 내가 쓰던 무게나 강성이 바뀌다 보면은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, 무거운 스틸에서 경량 스틸로 가도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. 가벼워지고 약해지기 때문에. 근데 심지어 그라파이트로 갈 때는 또 다른 적응이 필요해요. 왜 그러냐면은 이 스틸과 그라파이트의 이 탄성력이라는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은 완전 달라요. 같이 가볍다고 해도 이 탄성력과 이 강성과 이게 다른 게 있기 때문에, 일단 가벼우면은 스윙하기가 편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더라고요, 다들. 네,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